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26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커치먼은요, 태어났대요. 1923년에 올바니에서 조지아 US, 미국의 조지아의 올바니에서 1923년에 태어났대요. 뭐뭐 때문에 그녀는 뭐뭐 할 수 없었죠.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동 훈련 시설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요? 예, 여기서 이제 since나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지만 because of 뒤에는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racism은 인종차별이라는 뜻이죠. 인종차별. 그 시기에 그녀가 살았던 시기의 인종차별 때문에 운동훈련 시설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훈련을 했어요. 이제 끝냈습니다. 그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using, 사용하여서 분사구문으로 정리하세요. 정리. 그래서 사용하면서, 달리면서, 그리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용하면서 무엇을? 이용 가능했던 것을. 그녀에게 이용 가능했던 것을 사용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 또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요? 맨발로 달리면서. 뭐뭐를 따라 더러운 도로인데 이걸 비포장 도로라고 보면 돼요. 비포장 도로를 따라서. 그녀 집 근처에 있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서 맨발로 달리면서 그녀는 훈련을 했어요. 다시 또 그녀는 훈련을 했죠. 그리고 사용하면서 집에서 만든 장비를 왜? To practice, 연습하기 위해서 그녀의 점핑, 점프를 연습하기 위해서 부사주의 목적이니까 투부정사를 쓴 겁니다. 육상 경기에서의 그녀의 재능은 주목을 받을 만했습니다. 즉 주목을 받았어요. 즉 눈에 띄었다는 거죠. 뭐뭐만큼 일찍이 초등학교 때만큼 일찍이. 코치맨은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부사로 해석을 했지만 hard는 형용사 부사가 동일한 패턴을 갖습니다. hardly 하면 안 돼요. 부사라고 해서 hardly를 쓰면 여기서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란 뜻이 돼요. 코치맨은 열심히 계속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획득을 했습니다. 어떤 주목을 획득했어요. 어떤 관심을 획득했대요. 그녀의 성취로 몇몇 시합에서 그녀의 시기 동안 어떤 시기? 고등학교, 대학교 다녔던 그녀의 시기 동안에 몇몇 시합에서 몇몇 여러 가지 대회에서 그녀의 성취로 주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1948년에 런던 올림픽,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코치먼은 시합을 했죠. 즉 출전을 했다는 거예요. 높이뛰기에서 그리고 도달했습니다. 5피트 6.5인치를 그리고 설정했습니다. 즉 세웠습니다. 둘 다 올림픽 기록과 미국 기록 둘 다를 세웠다는 거죠.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이러한 성과는 만들었죠. 그녀를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어떤 여성이냐? 획득한 여성,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여성으로. 그녀는 있습니다. 9개의 다른 명예 전당에 있습니다. 뭐뭐를 포함하여 미국 올림픽 명예 전당을 포함하여. 됐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어떻게 굉장히 해석을 잘했죠. 그녀가 9개의 다른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명예의 전당을 포함해서. 이 커츠먼은 이제 운명을 했죠. 2014년에 몇 세의 나이로 90세의 나이로 조지아에서 뭐뭐 한 후 그녀가 헌신을 한 후 그녀의 삶을 교육에. 됐죠?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복습 많이 하시고 좋은 성적 받도록 하세요.